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이고요.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날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폭설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8cm의 눈이 많이 내려서 쌓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출근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눈 내려서 지금 출근할 때좀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니까요. 많이 신경 써서 이동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이트 판다님, 안녕하세요. 알렉산드님, 눈 내리는 아침은 언제나 날씨 얘기 안할수 없겠죠.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박재영 차장님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요? 네, 모르시겠죠. 목요일. 맞아요. 네. 목요일 왔는데, 네. 벌써 동지라고. 아. 내일이 팥죽 먹는 날이에요. 아. 하루 일찍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또 팥죽 사들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동지.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가 아직 제일 긴 날이고, 네. 동지 팥죽. 뭐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속 동지면 팥죽 해놨다. 아, 뭐 팥죽 써주셨어요. 먹으러 와라. 아니면 오. 보내줄게. 근데 아유 막 이렇게 엄마 됐어. 우리 이런 거안 먹어. 막 그랬는데 뭐몇 년간 지금 좀 이렇게 안 주시니까 그립긴 하네요. 그게 직접 쓰려면 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지 팥죽들 다들 드시고 네. 팥죽이 저는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막안 달잖아요. 막 설탕 엄청 넣어야 되는데 뭐 어머니가 하시는 건안 다니까. 예.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땡기긴 하네요. 맞아요. 네네. 그거 약간 저는 붓기 빼는 데도 좋아서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데. 그술 드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연말이라? 연말이라 또술 많이들 드실 텐데. 네, 팥죽 내일은 드시고, 네, 붓기를 좀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열공개미님도 오셨고요. 인천악마님도 오셨고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자리들 하시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제가 많이 됐던 기사긴 한데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확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장기 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두배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약간 깜짝 발표라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엔화값 급등했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한때 0.46%까지 돌파했다.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우리 증시, 중국 증시 영향 받았고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한때 3.7% 넘어섰다. 뭐, 이런 여파들 기사에 적혀 있어서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저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제 12시 정도에 발표되면서 일본 증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로 급락했고, 엔화도 강세로 크게 전환이 됐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또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줄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와 봤는데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우리한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한해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긴축이었잖아요. 미국의 긴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일본도 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속마음을 보면 긴축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생각할 때 중앙은행의 긴축이 끝나야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중앙은행의 긴축이 끝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릴레이로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새 다 이렇게 짰는지 FOMC 이후에 ECB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오고 BOJ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와서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뭐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 또 들고 와봤는데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 내년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풀이를 기사에서는 했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목은 기준금리 인상이 3.5%가 최종이 아니고 상단을 열어뒀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자세하게 이제 워딩 내용을 따옴표 친 걸 살펴보면은 기준금리 3.5%는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가 바뀌면은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 3.5%는 11월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고 한은이 그렇게 간다든지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약간 당연한 얘기 같아서. 네. 그렇죠. 이것도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 아까 뭐 3.5% 이야기는 3.5%는 뭐 사실 이게 11월 기준으로 금통위원들이 봤을 때 3.5%가 적정하다라는 이야기지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여서 뭐 그렇게 뭐 저걸 가지고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계속 잡을 거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네. 라고 해석을 시장이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변곡점에 있다. 경기 침체가 내년에 경기가 상반기에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이제 경계선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미국도 미국이 최종금리 상단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하게 미국과의 금리차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100bp에서 150bp 정도가 그런 수준인데 3.5%면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최종금리가 점도표처럼 5.2로 가면 150bp를 넘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장과의 소통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3.5가 끝이 아닐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였고요. 세 번째 기사는 간밤에 테슬라가 또 빠졌는데 관련해서 테슬라 얘기 또 들고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테슬라 주가 흐름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면서 목표가 자꾸 줄하향하고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 한 분석가는 150에서 163달러가 테슬라가 지켜내야 할 전투와 같은 기술적인 레벨이었는데 이 선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진정한 밸류에이션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100달러 아래 수준의 저점을 찍을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고 2년 전 테슬라를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을 기록한 셈 그리고 매도하기에도 너무 늦었고 매수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들고 와봤어요. 테슬라.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전기차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예.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땐 모르겠지만 뭐 좋을 땐 좋은 거고 안 좋을 때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정말 막 싹 몰려가가지고 와 테슬라 아니면 뭐 테슬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잖아요. 그 과격하게 테슬라를 숭배하는 그런 말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가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오를 때도 그랬어요. 이거 눈만 뜨면 올랐으니까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랐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150불이라는 거는 2020년 초반 후반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이전 주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 걱정은 연예인 걱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올라오겠죠. 그럴까요? 결국은 올라올 거고 테슬라를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뭐 이런 수준에 와 있을 때는 뭐 조금씩 사보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고요. 결국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싸게 사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문제, 그 구간에 들어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얘기해봤으니까 오랜만에 빨간불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아서 오늘은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우리 증시도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포인트 상승해서요. 2343포인트. 상승 종목이 560종목, 하락 종목이 180종목. 어제 하락 종목이 2000종목이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만큼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08포인트. 어제 뭐 700선도 약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4포인트 상승해서 70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00종목 정도가 오르고 있고요. 300종목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에서는 어제 성장주들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하락하고 있네요. 어제 막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IRA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IRA 뭐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보면요. 코스닥은 야 이거 LNF도 마찬가지네요. LNF도 사실 테슬라 향 매출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하락에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F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HAB가 2.5% 하락하는 것,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 정도가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대,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성장주들 대거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장 초반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기관 동반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하죠. 개인기관이 동반 순매수고요. 외국인 팔고 있고요. 선물도 역시 비슷한 모양새 나오고 있어서 초반 분위기는 이렇고 이제 중반 후반까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 상황은 이렇게 초반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미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랑 포함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증시는 진짜 별게 없었습니다. 에헤. 나스닥이
상승했다라고는 하는데 1포인트 상승했어요. 1포인트. 이게 그냥 보합, 예. 네. 보합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지금 미국 증시가 FOMC를 하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하루도 반등이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데드캣 바운스. 뭐 그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야, 이게 기대를 해도 좋을까? 일본이 긴축을 한다는데 이런 우려까지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이벤트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 큰뭐뭐 의미를 두면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뭐한세 번, 네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일단 좋을 수 없는 이유가 일본이 BOJ에서 긴축 한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어제 니케이가 3%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니케이가 3%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도 안 좋았고 한국 증시도 안 좋았고 아시아권 증시가 다안 좋았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은 반등이 조금 나온 거죠. 일본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테슬라가 8%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 2020년 가장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연말 연예대상. 연예대상. 네. 뭐 2020년도 가장 그 주식에서 가장 핫했었던 종목을 찾아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꼽을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를 이야기 안 하고 미국 주식을 뭐 우리나라 사학개미들도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8%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 급락하면 우리 코스피는 박살이 나겠죠. 네. 물론 이제 약간 그건 달라요. 뭐 이렇게 비중은 비중은 다르겠지만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8%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긴축한다라고 하면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라는데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2020년 11월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테슬라를 모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순 없겠죠. 사신대요. 테마파크님이랑 제이돌돌님.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와, 지금 여기서 테슬라 몰빵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순 없는데, 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싸서 못 사는 차가 좋은 차죠. 사고 싶긴 한 차. 좋은 차죠. 벤츠 BMW가 좋은 차였잖아요. 근데 그게 싼 차였나요? 비싼 차. 비싼 차였죠. 예.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너무 이제 뭐 긴축하고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니까 잠깐의 침체는 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회가 오고 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뭐 플러스권 마감을 하긴 했고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금융, 산업재 이런 쪽들이 예,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에너지, 금융, 산업재 이거 대부분 방어적인 업종이에요. 애플이 막 급등했다거나 엔비디아가 급등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나스닥 상승 2020년, 2021년 뭐,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주도했었던 그런 업종이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거나 방어적인 산업이라거나 정부 주도의 이런 뭐 부양책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표들을 보면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 축소가 의미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장단기 금리차 폭이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80bp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59bp까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뭐 다시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해소가 되는 거야?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고금리 시대가 조금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유럽 금리도 오르고 미국 금리도 이제 함께 오른 거거든요. 일본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요걸 변화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에서 0.4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금리도 오르고 미국 금리도 오르고 장기물이 조금 급등을 한 건데 일단은 요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게 왜 축소되고 있느냐 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해서 여러분께 조만간에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도 함께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금리가 오른 이후에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있다 보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유가는 어제도 소폭 올라서 7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전략비축률을 조금 보충할 가능성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70불대에서는 보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략비축률가 뭐 최근에 뭐 20-30년 사이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보충해야죠. 그러면서 수요 증가로 좀 올랐고요. 뭘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일단은 연말입니다. 이제 2022년도 2주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요. 2주도 안 남았죠. 내년 되면 이제 한 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은 한 살 더 줄어들어요. 아, 예. 내년에는 만 나이로 아메리칸 나이로 하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오히려 한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연말이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당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배당 좀 받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28일이 배당 락입니다. 배당 락은 배당의 권리가 떨어질 락,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8일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주식은 배당을 받고 어떤 주식은 배당을 받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수익률을 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는 배당주를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죠?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주식이 500원 배당을 작년에 했네? 그럼 500원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면 배당 나길 날 500원이 떨어져서 출발합니다. 500원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없나? 경우도 있죠. 그때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500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 아랫돌 빼서 윗돌 더 큰 윗돌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안 하는데 그런 게 싫으시면 작년에 배당을 얼마 했는지 공부를 하시고 네. 올해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는 배당 성장주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락이라는 거는 작년에 배당을 얼마 했어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600원 배당을 했는데 올해 1000원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배당락이 600원 될 거고 400원 이득이 남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 배당 성장주가 배당락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배당 성장주 어떤 게 있느냐?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지만 2021년도에 600원 배당했고 올해 1000원 할 것 같다. 그러면 수익률은 배당락 감안해도 4%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HMM, SO1, 뭐 슈캠스, GS, 한세실업이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일단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은 배당을 많이 하겠죠. 배당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럼 현금 흐름표를 잘 좀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큰 종목 대주주에 무슨 얘기일까요? 대주주가 자기 지분 이제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많이 빌린 종목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내야 되니까. 네. 그들도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배당을 그 해서. 배당을 받아야 이자를 낼 수. 지금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의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이자 걱정 되게 나 마통 이자 많이 올랐어. 그런데 대주주들도 그런 생각 할 거거든요. 네. 뭐 우리랑 사는 게 별반 다르겠어요? 그들도 대출 내고 살고 이자 걱정하고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네. 다르긴 하겠지만 그들도 이자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큰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올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SK, 네. LG, HD 현대, GS, 슈캠스 이런 기업들이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을 이제 받으시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이 배당이 매년 늘어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으냐,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요 세 가지는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본이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됐죠. 이게 이제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내년 3월 달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구로다 총재가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뭔가를 생각을 바꾸고 나가기는 좀 힘들 거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이제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금리 동결은 했지만 이제 장기금리 변동표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금리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는데 이거를 그냥 제로로 계속 똑같이 맞추기가 힘드니까 변동폭은 0.2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장기 미국 그 일본 국채 10년물이 0.3%로 간다. 그러면 내가 채권을 이제 막 사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리겠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0.5%로 확대했다라는 거는 조만간 금리도 올릴 수 있다.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0.1%거든. 0.1%거든요. 올해 내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미국도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유럽도 저렇게 올리고 하는데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 괜찮을까? 근데 일본 가장 계속 했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도 어느새부턴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가고 2.3%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부채를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은행도 항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구로다 총재는 확대 해석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도 계속 뭐 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유지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찔러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근데 어제 금융시장은 굉장히 터프하게 반응을 했죠.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고 어제 엔화가 마이너스 거의 3%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니케이 이게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갈 텐데 얼마나 스무스하게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이 긴축한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좋은 점이요? 좋은 점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예. 달러인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3원이나 하락하면서 1289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요 측면에서 원화 강세라는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1450원까지 올라갔었던 원화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자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어제 3.5% 이야기를 했잖아요. 3.5%는 네. 끝이 아니다. 네. 근데 뭐 3.5%보다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덜 올릴 수도 있는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다가 아 9월이었나요? 원화가 1450원 갔을 때 그 금통위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달러의 강세도 한번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살짝 내비쳤거든요. 예. 그때 달러가 워낙에 강세였고 원화가 워낙에 약세여서 이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데 엔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서는 좀 긍정적인 조짐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 볼 수도 있는 측면이어서 원화의 강세,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일본의 통화 정책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이 긴축을 한다. 그 다음에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긍정적인 업종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업종은 뭐냐? 엔화가 강세면 뭐지? 일본의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한 일본의 통화 정책 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정보를 계속 좀 가져와서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저희 셔터업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는 대포차 시간 곰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채팅창 좀 확인하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